자, 오늘은 교대역 쪽에요. 예, 뭉튀기라고 육사시미 전문으로 하는 데로 왔습니다.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뭉튀기가 경상도 사투리인가 하여튼 육사시미라는 뜻이래요. 저기 써있네요. 육사시미, 뭉튀기. 교대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뭉튀기라고, 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교대역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지금 좀 이른 시간에 와서 아무도 없어요. 작죠, 매장은? 반찬은 김치하고 무자마치 특이하게 번데가 나오네요. 예, 네, 나왔습니다. 뭉튀기 소스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먹고 뭉튀기 소스. 뭉튀기 가지고 뭉튀기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아, 예. 이 빨간 게 뭐예요? 마늘하고 양념. 이렇게 좋아하는 소스예요. 아, 이건 비법이네요. 아, 여기 비법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뭉튀기 소스 비법. 우리 그 친한. 아, 그리고 막걸리는 아 지평이죠. 예. 이거 하니까. 와, 선지 이거 대짜리가 서비스로 나오는 겁니다. 선지 해장국입니다. 아, 예, 선지가 부드럽대요. 뭉튀기를 시키면은 요게 이제 서비스로 나오는 겁니다. 아, 선지가 부드럽게 생겼네요. 난 야채 줘도 돼요. 누나는 선지 안 먹으니까. 아, 선지 안 먹으니까. 아, 어우, 선지가 뽀송한데. 선지를 여성분들은 많이 드셔야 돼요. 철분이 많아가지고, 빈혈에 좋고요. 예, 좀 먹어줘야 돼요. 예. 자, 짠하는 게 안 찍혀가지고요. 다시 들겠습니다. 자, 짠 들어갑니다. 예, 의아요. 아, 예, 상당히 얼큰합니다. 아, 좋네요. 자, 뭉튀기가 나오기 전에 오징어 순대가 나왔습니다. 통 오징어 안에 완전히 순대처럼, 어, 비주얼이, 어, 역살이네요. 좋네요. 오. 먹었대요. 와. 맛있어. 와. 야.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예, 육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와, 뭉튀기. 뭉튀기. 육사시미. 와, 꼭 참치 살 같네요. 와, 오늘 바로 잡은 거래요. 오늘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먹겠습니다.
아, 소리 들려요? 너무 고소합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이 중요해요. 양념이. 야, 양념에 마늘을 딱 넣어서 하나 넣어서 바로. 자, 이제 다 먹었네요. 아,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럼 먹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싹 비었네요. 와, 이건 하나 지금 아무도 아무것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거. 이거 싸달라 그래야죠. 집에 가서 내일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데펴가지고. 이것도 하나 싸달라 그러고.